안녕하세요. 허브 경제TV입니다. 오늘 볼 종목은요, 하이브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1조의 실탄을 확보했던 하이브가 SM 지분 1분을 넘긴다라고 합니다. 이거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던 거죠. 하이브가 SM 지분을 가지고 왔어요. 이게 뭐 얼마에 가지고 왔는지 모르겠지만, 만약에 카카오가 이 SM 지분을 늘리기 위해서 하이브가 인수했던 것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으로 이 하이브가 갖고 있는 SM 그 지분을 가지고 간다 라고 했을 때, 뭐 우리 입장에서는 뭐 몇백만 원이라든지 이렇게만 되고 몇천 원, 몇억이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인수한다라고 했을 때뭐 이익이, 차익이 남지는 않겠죠, 얼마만큼. 근데 수천억대의 부분이다라고 하면은 차익만 남겨놓는다라고 해도 굉장히 수십억에서 수백억 정도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.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한달 사이에 하이브는 SM의 지분을 사고 팔고를 하면서 이익을 많이 만들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일단은 저번에도 SM을 임수하면은 좋다. 다만 인수 못한다라고 해도 SM 지분을 갖고 활용을 해갖고 뭐 주식으로 돈을 벌수 있다, 이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하이브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 기억이 나실지는 모르겠네요. 일단은 뭐 다크앤다크 개발사 50만 원 투자, 이거는 조금 가격이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. 굳이 우리가 이걸 볼 필요는 없어갖고 뭐 뉴스까지 이 안에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. 연습생 대비 이후에도 올바른 판단하는 이유,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들도 뭐 그닥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자, 일단은요, 하이브가 현금은 갖고 있고, 그 다음에 SM을 인수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지분을 뭐 카카오에다가 판다든지, 아니면 조금 더 비싼 가격을 다른 곳에다가 판다든지 뭐 이렇게 좀 진행을 할수 있죠. 그래서 얘네들 입장에서는 SM을 인수하면은 더 좋고 인수를 못해도 나쁘진 않다라는 관점으로 SM에 의해서 흔들렸던 이 흐름을 우리가 잡아 들어가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.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미 다 기억이 나실 거고 머릿속에 딱 박혀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요 박스권 상단, 중상단이죠. 여기 라인에서 뭐 크게 밀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. 예, 하이브의 그뭐 BTS의 개별 아티스트죠. 예, 개별 활동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, 그 다음에 뭐 뉴진스라든지 뭐 르세라핌이라든지 뭐 TXT라든지 뭐 세븐틴이라든지 뭐 엔하이픈이라든지 이런 아티스트들도 출격되기를 하고 있고, 그뭐 뭐랄까, 공연도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죠. 스케줄은 다 잡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. 더군다나 올해 안으로 세 개의 그룹이 데뷔를 할 거다라고 하니까는 충분히 이 하이브는 하이브 만데 마음 만으로도 충분히 자체적으로도 이런 식으로 반등을 할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요 라인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하는 것은 SM에 의해서 움직였던 기회였다,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, 아직까지 접근을 안 하셨으면 나쁘진 않은 자리이기 때문에 한번 정도는 좀 과감한 배팅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뭐 갑작스럽게 악재가 터져 나오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것보다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훨씬 더 많은 자리죠. 네, 그렇게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.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22만 5천 원이 언저리 구간을 보고 있었는데, 여기에서 만약에 SM을 인수한다라고 했을 때 인수 빵 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매도가를 더 끌고 가면 되는데, 인수를 안 하잖아요, 못 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렸던 요 강력한 재료는 소멸이 된 거예요.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여기 라인 구간을 일단 우리가 매도를 하고 현금을 확보한 다음에 돌파 후 눌림을 잡던지, 저항받고 눌리면 또 잡던지, 이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하루 좀 고생 많으셨고요. 저희가 하이브 영상을 올려드리면 영상 이 댓글에다가 이런 링크를 하나 올려드리거든요. 요거 혹시 클릭을 해보셨나요? 저희 허브경제TV로 연결이 됩니다. 저희 쪽에 와갖고 나는 하이브라는 영상을 보고 있다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한 번만 보내주시면 되겠고요. 나는 뭐 체험을 원한다라고 하면 체험이라는 단어를 하나 써서 보내주시면 됩니다. 뿐만 아니라 무료 체험 신청서를 미리 작성을 하겠다, 그러면 요걸로 세팅을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, 이 1년의 작업이 딱 10초면 되거든요. 뭐 하루에 10초면은 이건 뭐 그냥 숨만 안 쉬고 있어도 10초는 금방 지나가잖아요. 그러니까는 요거 놓치지 마세요.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준비해서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. 다 드릴 겁니다. 혜택들 다 챙겨 드릴 거니까 이거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.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.
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.